할까요? 해도 됩니까? 예,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태경입니다. 아까 우리 최고위원이 끝나고 약간 그 최고위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연구 홍보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. 임시 긴급 최고위 소집을 또 한번 요청을 합니다. 오늘 임시회를 열었지만 손 대표께서 모든 안건 상정을 거부했습니다. 이것은 명백한 당무 거부입니다. 손 대표는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안건만 상정하고 다른 최고위원들이 민주적으로 당은 당규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는 안건은 모두 다 거부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. 때문에 내일 소집하는 긴급 최고위의 안건이 그저께 제가 처음 요청할 때보다 세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. 그 나머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이견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혼란을 주면 안 된다. 최고위에서 우리 입장을 결정하자는 게 하나고요. 또 하나는 그저께 이준석 최고위원 기자회견 때 방해한 전 현직 당직자에 대한 징계 문제, 그리고 최고위에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당헌 당규 해석 문제에 이견이 있을 때 이 유권 해석 권한이 최고위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견이 있는 해석 그 조항들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명확한 유권 해석을 하자, 결론을 내자, 이 안건을 다 추가로 올렸습니다. 손학규 대표 일정을 보니까 내일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 행사 참석이 있어서 저녁 6시에 서울로 돌아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저녁 7시로 긴급 임시 최고위를 잡았습니다. 손 대표께서 성실히 당무를 수행해 주시고 또다시 당무 거부를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재차 촉구를 드립니다.